네, 신풍제약 주목하고 계신데요. 지금 현재 많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니까 16%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피라믹스에 대한 임상 이상을 계속 주목하고 있잖아요. 발표에 대해서. 자, 먼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워낙에 큰 기대감이 나온 종목입니다. 네. 코로나 치료제로 항말라리아제 피라맥스에 대한 약물 재창출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. 이 피라맥스의 국내 임상 이상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. 해당 임상의 경우가 국내 13개 대학병원에서 총 113명의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, 지난 4월에는 피험자 관찰 종료를 했다라고 밝힌 바도 있었고요. 일단은 신풍제약의 경우는 이 피라맥스에 대해서 워낙에 좀 기대감도 있고, 또 모멘텀도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. 20년도에는 이제 연결기준 매출액이 1,977억 원을 좀 기록했고요. 차익금은 제로이면서 순현금은 500억 원을 좀 돌파를 하게 되었는데요.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오히려 2천억이 넘는 현금이 생겼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투자라든지 어떤 좀 연구개발에 인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충분한 다시금 좀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뇌졸중이라든지 코로나 치료제로 좀더 두각이 될 수가 있는 이 피라맥스에 대해서 워낙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 물질의 임상 진전을 위한 부분도 한번 좀그 긍정적으로 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일단 신풍제약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가 상승으로 좀 이끌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현재 남아있다라는 상황 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좀더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신분제야 그러면 좀 차트 보면서 우리가 이게 언제 좀 매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도 한번 따져볼까요? 네, 저는 이제 신풍제약에 대해서는 이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기대감이 있는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반등의 시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특히나 코로나와 함께 이 뇌졸중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도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오늘 보시면은 한 차례 또 매물대를 좀 소화를 해내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. 바로 이 120일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이라든지 이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도 충분히 남아 있는 만큼 주가 상승으로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금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고요. 만약에 이렇게 120일선을 완벽하게 좀 돌파를 해서 마무리가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풍제약의 흐름을 한번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. 이 백신 접종 속도 빨라지고 또 7월 우리 또 거리두기 완화가 되고 있지만 확진자가 그렇게 줄지는 않고 있거든요. 그리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도 나오고 있고. 근데 우리 지금 포트에 보면 우리 전문가께서는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선호하진 않으신가요? 왜냐하면 신풍제약을 포트에 편입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. 네. 네. 저도 사실 이제 신풍제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그 바라보고 있습니다. 워낙 피라맥스라든지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네.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신풍제약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제가 만약 신풍제약이 이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게 된다면은 네. 93,000원 부근에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, 이 손절 라인의 경우 최근에 지지를 받았었던 82,400원으로 지켜내면서 제가 한번 포트폴리오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